창성할 창 이시 이것이죠. 이것 할때 창성할 창 이시 이것 문무시다 이렇게 펼서 나질 해일 극한류 뜻정 어조서야 하늘처 여기서 이시 이것 그래서 해일이니까 날일이죠. 여기서는 이날은 이렇습니다. 이 어조사 야자가 문장의 끝에 붙으면은 뭇뭇이다 말의 끝맺음을 의미하는데 앞에 나올 때는 은 되겠죠. 그래서 이날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어조사 같은 게 문장이 끝에 나오면은 그 말의 끝맺음 뭇뭇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중간에 앞에 오면은 갈지자처럼 뭇뭇 응이 되겠습니다.